안녕하세요. 감자짱TV의 감자짱입니다. 자, 오늘은 휴일을 맞아서 예, 절원에 있는 평화누리길, 평화누리길에 예, 트레킹 왔습니다. 네, 자 여기가 양지리 쉼터. 네, 자 여기가 양지리 쉼터인데요. 네, 자 이렇게 온 국민의 통일 염원을 간직한 곳. 자 여기는 평화누리길입니다. 네. 자, 백마구지 노동당사 월정리역 제2땅굴 등 분단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절호는 그동안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국민이 상징적 장소이기도 했다. 네, 절호의 평화 누리길은 분단의 유적을 쫓아가는 길이며 전쟁과 평화를 기억하는 길이다. 네, 자 이렇게 노동당사도 있고요, 철새 도래지도 있고 화강 다슬기 축제도 하고, 예, 그래서 오늘 모임에 한탄강에서 다슬기도 좀 잡고요. 자, 이렇게 평화누리길을 좀 산책하면서 야생화, 예, 들꽃도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감자짱TV와 함께 들꽃 구경하러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양지리. 네, 평화누리길의 양지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DMZ 평화누리길에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네요. 네, 신분증을 준비하자, 여러 가지 네, 야생동물을 꼭 보호합시다 이렇게 네, 강원도 철원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자 들꽃을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자, 6월달에 야생화 들꽃입니다. 네, 자, 6월달에 피는 야생화 들꽃인데요. 이렇게 하얀 들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네, 자, 아주 예쁘게 폈네요. 자, 초여름 날씨 아주 덥습니다. 네, 자, 이렇게 들꽃을 한번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어있네. 네. 자.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네. 자, 아주 예쁘네요. 네. 자, 이렇게 벌도 막 와서 이렇게. 네. 자, 벌이 왔습니다. 네. 자. 아, 예쁩니다. 네. 하얗게 핀, 네. 들꽃입니다. 들꽃. 네. 아. 자. 여기는 철원 한탄강 옆에 있는, 네. 양지리 마을인데요. 자, 이렇게 들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죠? 네, 자 아주 오늘 날씨는 아주 굉장히 맑습니다. 이렇게 자 굉장히 맑은 날씨인데요. 자 이렇게 야생화 들꽃 한번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벌도 있고요. 벌들이 꽃을 찾아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노란꽃, 금계국이네요. 금계국. 네. 자, 이렇게 6월달에 만개하는 이렇게 금계국. 네. 자, 금계국이 아주 만개해 있습니다. 네. 아, 예쁘네요. 자, 노란꽃. 아, 이렇게 벌들이 와가지고, 네. 자, 금계국입니다. 아, 예쁘죠? 자, 예쁘죠? 아, 예쁩니다. 네. 네. 자, 아, 예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꽃밭이네, 꽃밭. 자, 아주 꽃밭이네요. 아주. 꽃들이
야생 꽃들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자, 자, 아우 예쁘게 피었네요. 네, 자, 여름에 이렇게 활짝 피는 여름꽃, 네, 자, 들풀입니다. 여름에 피는 들풀, 들꽃, 네, 여름에 피는 들꽃, 네, 자, 이렇게 나비도 있죠. 나비도 날아가고요. 자, 이렇게 화염꽃과 노란 금계국이 아주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자, 소금을 뿌려놓은 것 같네요. 네, 자, 아 예쁩니다. 네, 아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공원에, 네, 공원에 아주 아주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렇게 한탄강 지오 트레일 길이거든요. 네, 자, 주상절리길, 한여울길,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양지리, 또 이쪽은 칠만암 직등폭포 이렇게 가는 곳이네요. 자, 이 절은 유네스코에 지정된 곳이죠. 네, 주상절리, 자, 한탄강, 자, 주상절리길, 자, 이렇게 야생화, 아 너무나 예쁘게 피었습니다. 자, 야생화가 이렇게 예쁘게 아주 피어 있습니다. 네, 자, 야생화 물질이 피고요. 자, 이렇게 초롬평야 논에는 벼가 벌써 이렇게 많이 모내기 해가지고 많이 자랐습니다. 네, 자, 모내기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자라 있는데요. 네, 자, 이게 초롬평야, 네, 자, 초롬평야 양지리입니다. 양지리 해변, 양지리, 네, 양지리 들판이죠. 네, 양지리 들판. 네, 아 이렇게 공원에 아주 야생화 이렇게 아주 활짝 피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하얀 이렇게 들풀도 이렇게 많이 피고요. 네, 자, 여기는 이렇게 노랗게 핀 이렇게 금계국 꽃이죠. 노란 꽃, 네, 아주 예쁘게. 자, 아 예쁘네요. 네, 자, 다 이렇게 벌이 와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 벌이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주 예쁩니다. 네, 자, 벌이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네, 아, 예쁘네요. 아, 요즘에 지금 한창 피는 꽃이죠. 금계국, 네, 자, 아 예뻐요. 네, 자, 이렇게 초론 양지리에 있는 공원인데요. 쉼터, 양지리 쉼터인데요. 이렇게 야생화가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네, 자, 아 예쁩니다. 네, 자, 아주 예쁩니다. 네, 이렇게 만개를 했습니다. 네, 자,
아, 예쁘네요. 네. 자. 자, 벌들이 이렇게, 벌들이 꿀을 먹고 있네요. 네. 벌들이 꿀을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건 딸기인가요? 딸기, 산딸기. 네. 자, 산딸기 꽃이 피었습니다. 산딸기 꽃이 피었는데요. 머지않게 딸기가 달리겠죠? 네, 이렇게. 자, 이건 산딸기입니다. 자, 산딸기. 네. 산딸기네요. 네. 자, 이렇게. 야생화가 아주 이렇게. 여기도 벌이 아주 꿀을 아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아래 쉼터에 벤치도 이렇게 있고요. 양질이 쉼터입니다. 쉼터. 네. 자, 양질이 쉼터인데요. 자, 여기가, 지오드레 트레일, 한탄강 지오 트레일, 조상절리길, 한여울길인데요. 네. 자, 한여울 1코스. 네. 여기가 한여울 1코스입니다. 자, 철원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놓고요. 여기는 철원군 평화누리길인데요. 자, 이렇게 자전거를 탈 때는 이렇게 안전모도 착용해야 되고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멈췄는지 확인해야 되고, 네. 페달을 돌려 체인 상태 확인하고, 네, 편리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안내도 해주셨네요. 네, 철원군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 옆에도 이렇게 야생화가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 예쁘게 피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 이렇게 또 여름 초여름을 맞아서 이렇게 들꽃을 네, 담아봤는데요. 아주 예쁩니다. 네. 자, 아, 예쁩니다. 네. 자, 이렇게 철원 한탄강변 양지리 쉼터에서, 네, 감재짱 TV의 감재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